안녕하세요. 아티스트 오븐입니다. 오븐으로 요리한 음식은 종류와 관계없이 다 맛있어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제가 하는 활동이 어떤 특정 장르나 형태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장된 맛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겠다는 의미를 담아 오븐으로 지었습니다. 네, 로파이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가지 특정 장르로 보기보다는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는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의도적인 노이즈라든가 디튠을 거는 등의 사운드를 흐트려놓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로파이의 가장 큰 매력은 부담이 없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보컬이나 랩처럼 가사가 있거나 멜로디가 특화되어 있는 노래와 달리 자극적이지 않고 사운드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따스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 그리고 내 경험과 감정을 직접 투영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뮤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제 음악으로 최대한 많은 경험과 상황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정 장르, 뭐 힙합, 팝 혹은 댄스, 재즈 등의 장르로 나누기보다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,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멜로디의 캐치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일단 존경하는 뮤지션이나 저에게 영감을 주는 뮤지션은 사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아서 어떤 순위를 꼽을 수 없지만 특정 아티스트를 좋아하거나 팔로우를 할 때 제 기준은 그 사람의 캐릭터, 그 사람의 작업량,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에 보여줄 어떤 기대치라든가 마케팅 전략,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돼서 그 사람을 동경을 하거나 따라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. 그런 요소들로 따지고 본다면 사실 전 세계 모든 뮤지션이 저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주로 메인으로 작업하는 공간은 아무래도 집이 가장 크고요. 집 외의 공간에서는 사실 제약이 정말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집중이 너무 안 되거나 하면 최소한의 장비만 챙겨서 근처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날이 좋은 날에는 정말로 공원 같은데 그냥 앉아서 하기도 해요. 요새는 뭐 어플이라든가 조금 포터블한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특정 어느 곳 여행을 가서도 언제든 내가 생각하는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, 이런 것들 덕분에 정말 상황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작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. 요즘에는 사실 어떤 한 가지 장르만 잘 하거나 집중을 한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평소에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어떤 특정 플랫폼이 새로 런칭이 됐다거나 내가 모르고 있던 다른 분야에 대해서 발견을 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기보다는 한번 해볼까? 내가 못할 게 뭐 있어? 라는 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서 이모티콘을 발매를 한 적도 있고 강의도 먼저 섭외가 들어왔지만 알고 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호기심과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거의 매달 싱글 혹은 EP 그리고 한 분기별로 앨범을 발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매한 앨범 중에 에스프레소 앤 크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. 요즘같이 춥고 더더욱이 나가기 싫거나 근데 또 혼자 있기는 싫고 어떠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들으면 괜찮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. 로파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울 비트씬이라는 크루를 만들게 되었고요. 그분들과 같이 최근에도 신사 가로수길 카페에서 공연을 했었고 23일 날 워커힐에서 서울 비트씬 공연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정규 앨범을 꾸준히 발매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앨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